영화 감독하는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한번 있었어요. 야, 영화는 스크린 크기에 맞춰서 만들어진 거거든. 그러니까 작은 모니터를 보지 말고 극장에 가서 봐야 되는 거라고.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저도 음악을 할 때 되도록이면 좀 좋은 스피커로 좀 들으라고. 똑같은 영화도 개봉일에 맞춰서 대형 스크린으로 보는 것과 남들 다 본 다음에 DVD로 작은 화면을 통해서 보는 것과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칙칙한 화질로 보는 건 느낌이 완전히 다릅니다. 언제나 영화처럼 이동진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정말 이 세 가지 뭐 우리가 영화를 볼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경로가 있긴 하겠지만 극장 그리고 DVD 네. 그리고 컴퓨터 네. 네. 세 가지 느낌이 다르죠. 완전히 다르죠. 네. 네. 그렇지 말씀하신 분이 흔히 하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네. 또 그게 정답이기도 하고요. 사실 만드는 감독들이 장면에 의도를 세우고 의미를 심어놓고 하는 거는 저처럼 영화를 직업적으로 보는 사람이 들어도 나중에 들어도 아 거기에 그런 의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한 장면 한 장면 다 이렇게 꾹꾹 눌러서 만드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정말 작은 화면 심지어는 핸드폰 이런 걸로 보게 되면 의도가 전혀 살지 않게 되고요. 네. 가장 단적인 예로 화면 비율 자체가 안 맞는 경우가 많잖아요. 16의 9로 만들거나. 그렇죠. 네. 요즘 뭐 사실 상당히 그 화면 사이즈 넓게 쓰시는 감독들이 많으시잖아요. 네. 박찬욱 감독님 같은 사람. 근데 그런 분들이 영화를 화면 사이즈 넓게 만들었는데 네. 그게 TV 화면이나 뭐 모니터 화면이나 이런 걸로는 뚝 잘려 나와요. 그렇죠. 네. 거의 화면의 절반이 가까이 잘리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것을 우리가 흔히 레터박스라고 해서 아래 위를 이렇게 까맣게 남겨두고 하면은 되는데 네. 그렇게 하면 또 화면이 답답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화면 크기가 그렇죠. 줄어드니까 네. 결국 대부분의 경우는 좌우를 치게 되는데 그 만약에 어떤 드넓은 평원이 있고 맨 오른쪽 끝에 한 사나이가 뭐 시거를 물고 권총을 만지작거리고 있고 안 보여 근데 그렇죠. 반대쪽에는 또 다른 남자가 이렇게 또 역시 비슷한 품으로 코트를 자락을 날리면 서 있다면. 네. 콧을 TV로 보게 되면 사람이 둘 다 안 보이거나 맞아요. 한쪽만 보이게 되겠죠. 자르는 네. 방향에 따라서. 그러니까 네. 그럴 경우에는 사실 도무지 이게 뭔가 싶은 경우들이 있는 거고요. 야, 네. 생각할 때 오디오 작업도 네. 왜 5.1 요즘 뭐 얘기 많이 하니까 네. 근데 그게 사실은 치열한 계산에 따른 믹싱이잖아요. 네. 그 어떤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 네. 뭐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확 넘어가는 그렇겠죠. 것들 네. 근데 그거 그냥 스테레오로 들으면 그렇죠. 심지어는 모노로 그냥 네. 듣게 되면은 그거 전혀 못 느끼거든요. 그렇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감독 되게 속상할 거예요. 그렇죠. 네. 하지만 네. 아예 안 보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렇죠. 네. 봐주시는 게. 아마도 제 생각엔 네. 좀 더 이렇게 비관적으로 예측을 해보면 아마도 감독들이 적응할 거예요. 아. 왜냐하면 이게 사실 언제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천여 명 가까운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스크린으로 보는 게 최적의 방법일 수는 있죠. 현재로서는. 그렇죠. 그런데 아마도 이 점점점 이 플랫폼이 바뀌면서 예를 들면 모든 사람들이 핸드폰으로 영화를 보는 시대가 되면 아마도 영화 자체도 예를 들면 롱쇼트라고 해서 멀리서 찍는 장면 같은 거 이런 건 아마 기술적으로 점점점 없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작은 화면으로는 보이지도 않으니까 클로즈업 위주의 화면들이 득세를 한다거나 네. 이런 식의 어떤 기술적인 변화 자체를 지금 이 미디어의 변화가 네. 아마 가져오게 될 것 같아요. 먼 미래에는 네. 그게 언제인지는 알 수 없으나 네. 네. 영화만큼은 음악의 길을 따르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음악은 모바일에 맞춰서 제작을 하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게 참 음악을 저처럼 그냥 듣는 소비자 입장에서도 네. 마음이 되게 아파요. 그 네. 부분이. 거기에 네. 왜냐하면 그 주파수대나 여러 가지가 달라서 사실은 굉장히 그게 좀 네. 나쁘다라고 표현할 수만은 없겠지만 세상이 바뀐 거니까. 근데 약간 슬프긴 해요. 네. 네, 만드는 설정에서. 자, 약간 좀 뭐, 약간 좀 진지한 얘기로, 네. 네, 어두운 얘기로 시작을 했는데, 오늘 언제나 영화처럼. 네. 자, 오늘 어떤 작품을 살펴볼까요? 네, 이번 주 개봉한 작품 중에서 뭐 가장 큰 작품이라고 해야겠죠. 네. 그리고 올 추석에 개봉한 한국 영화들 중에서 가장 대작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네. 이 영화는 벌써 영화 제작 과정, 이 영화가 제작에 들어간다, 시나리오 작업 중이다, 영화를 만들고 있다, 완성됐다 이런 얘기를 들은 게 벌써 몇 년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완성은 된 지가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지만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오랜 시간에 그다음 수많은 그 영화 자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의 특수효과에 이런 것을 넣어서 만든 작품이고요. 네. 제목은 신기전이라는 작품이에요. 신기전. 네. 네. 신기전은 근데 이 뭐 국사 교과서에 잠깐씩 보셨던 기억들이 나실 분들도 있을 텐데 전혀 안 나는데요, 저는. 그러니까 뭐 무슨 뭐 저기 조선 시대의 과학 같은 거 얘기를 하면서 아. 뭐 장영실 얘기도 나오고 이러면서 네. 이 전쟁 무기들의 발달사를 얘기할 때 네. 세종 시대 때, 그러니까 15세기죠. 15세기 네. 중반에 세종 재임기에 네. 그 만들어진 무기. 무기들. 네. 네. 뭐 로켓식 다연발 화살을 쏘는 그런 무기거든요. 그러니까 아. 화살을 보통 이제 인력으로 이렇게 손으로 당겨서 쏘잖아요. 네. 근데 신기전이라는 무기는 화살을 자동으로 쏠 수 있게 화살통 같은 걸 한꺼번에 뭐 수십 개에서 수백 개씩 꽂는 거예요. 따발 화살이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뒤에 화약의 힘으로 그것을 뒤에서 점화를 시키게 되면 네. 화살이 마치 요즘에 로켓포가 날아가듯이 다다다다 하고 날아가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수백 발, 수천 발 심지어는 영화 속에서는 그런 화살들이 동시에 날아가서 적을 괴멸시키는 그런 무기예요. 이게 실존했던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아. 실존했던 무기인데 이것이 전쟁에서 실제로 어떤 식으로 사용됐거나 이런 쪽에 대한 기록은 제가 볼 때는 저는 잘 모르고 아마도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어쨌건 네. 무기 자체는 그럴 때 만들어졌던 무기죠. 어. 네. 근데 이 신기전이라는 무기 자체를 가지고 네. 일종의 대체 역사로 영화를 만든 거죠. 우리가 이런 걸 팩션이라고 하잖아요. 네. 팩트라는 말, 사실이란 말과 네. 픽션이란 말 합쳐서 네. 근데 팩션 영화라고 할 수가 있는데 간단한 스토리는 뭐 조선 시대가 그러기도 했지만 명나라에서 아주 큰 나라에서 작은 나라인 조선을 못 살게 굴면서 네. 무리한 조공을 요구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조선에서 이를 갈면서 몰래 비밀 병기를 신기전을 만들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명나라에서 뭔가 감을 잡고 대규모 사신단을 보내서 네. 거의 그 왕족들과 그 관리들을 일거수일투족을 다 미행하면서 관. 미행하면서 감시까지 하는 거예요. 네.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 원래 신기전이라는 무기를 개발하던 사람이 의문의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네. 그때 그 개발하는 사람의 딸이 네. 화약을 만들 줄 아는 또 다른 남자와 같이 힘을 합쳐서 신기전을 개발하는 거죠. 네. 그래서 화약을 만들 줄 아는 사람은 원래 극 중에서는 상인으로 나오는데요. 네. 바로 정재영 씨가 이제 영화의 주인공이고요. 예. 근데 이 사람도 역시 사연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화약을 만들어낸 대단한 뛰어난 그런 장인이었는데 네. 영모의 그 죄를 뒤집어 쓰고 네. 처형당해서 완전히 세상에 대해서 끊고 자기는 장사나 하는 이런 사람인데 이런 순간이 오게 되니까 네. 자기의 의욕을 불태워서 신기전을 만드는 거죠. 네. 그리고 또 그 여자는 이제 주인공인 한은정 씨가 나오게 되는데요. 한은정 씨? 네. 두 분이 이제 탤런트셨죠. 그렇죠. 네. 네. 영화로 이제 진출하신 거죠. 근데 한은정 씨가 나오게 되는데 이 한은정 씨는 극 중에서 네. 최무선의 손녀딸이에요. 아. 그러니까 최무선. 다 그러니까, 한번 들어보셨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고려 말에서 조선 쪽으로 넘어가면서 그때 어떤 격변기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네. 그러면서 스토리는 이들이 어떻게 신기전을 개발해서 어떻게 이 거대한 국가인 명나라를 상대로 도발을 펼치게 되느냐 혹은 정면 승부를 하게 되느냐라는 것이 네. 이 영화의 주된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아, 스토리 좋은데요. 네. 이래서 자본이 많이 붙었구나. 네. 시놉시스만 들어도 뭔가, 대작의 느낌이 확 나죠. 뭔가 이거 될 것 같은 느낌이 확 드는 거 있죠. 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야, 이 신기전 같은 영화에는 도대체 어떤 곡을 가져오셨을까요? 네, 그래서 도무지 뭐, 이건 뭐, 선곡 불능이라서, 그냥 아무 관계 없이, 네. 지난주처럼 뭐, 맘마미아 이러면 선곡에 대한 고민 없이 그대로 하면 되는데, 그렇죠. 그냥 좋아하는 노래 그냥 오늘 선곡해 왔고요. 감사합니다. 네. 베이비 버드라는 그 영국의 뭐 1인 밴드죠. 네. You are gorgeous라는 노래입니다. 듣고 오죠. Remember that tank top you bought me? You wrote your gorgeous on it. You took me to your rented motor car and filmed me on the bonnet. You got me to hitch my knees up and pulled my legs apart. You took an Instamatic camera and pulled my sleeves around my heart. Because you're gorgeous, I'd do anything for you. Because you're gorgeous, I know you'll get me through. You said my clothes were sexy. You
tore away my shirt. You rubbed an ice cube on my chest, snapped me till it hurt. Big as you're gorgeous, I'd do anything for you. Big as you're gorgeous, I know you'll get me through. £20. You promised to put me in a magazine, on every table, in every lounge. Because you're gorgeous, I'd do anything for you. Because you're gorgeous, I know you'll get me through. Because you're gorgeous,베이비버드의 음악 듣고 오셨습니다. 아니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이동진 기자님 보면은 음악 레퍼토리가 네. 너무 다양하고 폭넓고 아, 너무 네. 깊어요. 깊은 건 모르겠고 이게 다양한 건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영화도 사실은 제 취향이 그런데요. 네. 어떤 한 장르나 어떤 특정한 분야를 파고 파기보다는 이것저것 다 좀 자세히는 잘 모르고 얕게 하는데 이것저것 다 들쑤시고 다니는 타입이고요. 네. 뭐 그래서 음악 또 이렇게 가급적이면 다양하게 들으려고 노력하죠. CD 네. 많이 사시죠? 엄청나게 사죠. 네, 지금 이제 집에서 완전히 포기한 상황이죠. 아 네. 집에서 네. 집안 내에서 아무도 뭐라고 얘기 안 합니다. 네. 야 이걸 살 바에 돼지고기 삼겹살 한 근을 사오지. 너 도대체 정신이 있는 거야? 네. 네. 심지어는 CD가 많아지면 둘 곳이 없잖아요. 그게 제일 처치 곤란이에요. 그래서 1년에 한 두 번 정도는 CD를 팔아요. 어디서 파세요? 저는 이제 그런 걸 매집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인터넷에서. 예, 그래서 파는데 예. 팔면 그 돈이 들어오자마자 그 돈으로 또 새 CD를 사죠. 아, 참. 근데 뭐 CD나 DVD 같은 거 살 때 기분은 그렇죠. 정말 행복하잖아요. 아, 너무 기분 좋죠. 예, 맞습니다. 자, 신기전 얘기 다시 이어서 해보도록 하죠. 네, 네. 신기전인데 이 영화의 이제 최대 장점 먼저 말씀을 드리면 신기전이 발사되는 모습이에요. 그게 최고 장점이에요. 아, 그렇겠죠. 네, 그렇죠. 아무래도. 영화의 마지막이 되면 어떤 장면들이 펼쳐지고, 그건 이제 스토리를 자세히 얘기하면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네. 네. 신기전이 이제 발사되는 모습이 여러 차례 나오게 되는데, 네. 그 모습이 대단히 장관이에요. 물론 특수효과죠. 네. 특수효과인데, 한꺼번에 신기전이 한번 발사된다고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으로 상상을 해보시면, 하늘을 막 뒤덮으면서 수백 발, 수천 발의 화살이 동시에 막 날아가는 장면 같은 거죠. 네. 사실은 우리가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있어요. 예를 들면, 장이모의 영웅 같은 장면에서, 영화에서, 네. 이렇게 한꺼번에 그 궁수들이 활을 쏴서 네. 수백 발이 이렇게 하늘을 덮고 나가는 장면이 있는데, 네.
이게 좀 경우가 좀 다르죠. 신기전이라는 신무기이고 또 그다음에 똑같은 장면이라도 한국 영화에서 볼 때의 느낌이 쾌감이 훨씬 더 증폭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네. 의미에서 그 장면이 대단한 스펙터클이다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주인공이 신기전에서 신기전이네요. 사실상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장점이 있다면 이 영화는 명절용 오락 영화로서 가장 많은 사람들의 구미에 맞도록 짜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명절용 오락 영화를 생각하면 기왕이면 뭐 종합 선물 세트처럼 다 있는 거를 원하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액션도 있고 네. 멜로도 있고 네. 코미디도 있고. 그렇죠. 이 영화 속에는 그걸 다 넣으려고 했다는 거. 자본이 또 많이 들어왔으니까. 그렇죠. 뽑아야 그러니까, 되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적은 예산에 만약에 그 돈이 들어간 그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작품이라면 명확한 타겟을 잡을 수 있죠. 예를 들면 네. 이 영화는 20대 후반의 여성. 예를 들어서 뭐 브리지 존스의 일기 같은 거. 네. 오늘 좀 이따 잠깐 얘기하려고 그러는데요. 네. 그런 작품은 정확하게 타겟이 있는 거잖아요. 네. 남자 관객들 안 와도 돼.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근데 이 영화처럼 뭐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영화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최대 다수의 최대 쾌락을 위해서 영화를 짤 수밖에 없고 뿌린 만큼 거둬온다라는 그렇죠. 네. 그런 장점들이 영화가 갖고 있어요. 반면에 네. 영화는 아쉬운 점도 참 많습니다. 그런 영화들이 아쉬움이 많아요, 사실. 사실 뭐 접어줄 구석도 있죠. 네. 네, 일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또 명절에 보는 영화들에 대한 기대치가 사실 사람들이 깐깐하게 보질 않아요. 이제 뭐 느슨해지니까. 그렇죠. 네, 네. 아무래도 많이. 네. 그리고 또 명절에 영화를 보러 가시는 분의 상당수는 1년에 명절에만 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맞아요. 마음이 그렇게 뭐 너그러우신 거죠. 네. 근데 영화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안타까운 면들이 좀 있어요. 어떤 가장 크게 안타까운 점은 모든 게 다 영화 속에 있으려고 하다 보니까 어느 것도 없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아, 네. 뭔지 알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영화를 보게 되면, 영화 자체가 2시간 20여 분쯤 되는 대작인데 네. 그쯤 되면 영화가 리듬을 타야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들어갈 때 들어가주고 나올 때 나와주고. 근데 영화 속에 사실 그렇게 의도된 장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멜러씬 한번 나와주면 액션씬 한번 나와주고 다시 코미디 한번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거의 이렇게 짜여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네.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그 흐름이 자연스럽게 타면서 멜러 라인을 들어간다거나 코미디가 된다거나 이러지가 않고 네. 우리 멜로 라인 지금 10분 했으니까 여기서 칼싸움 한번 넣어야 되는데 해서 칼싸움이 들어가고 칼싸움 두 번 나왔으니까 여기서 한번 사람들 웃겨서 긴장 풀어줘야 되는데 하면서 웃긴 장면이 들어가고 그런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영화의 전체적인 구성을 보면서 이렇게 긴장을 타면서 완급이 조절되는 네. 그런 느낌들 같은 게 적어서 네. 영화를 보면서 점점점 무감각해질 수가 있다는 마음이 드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훨씬 더 재미있을 수 있는 영화인데 네. 전체적인 리듬이나 긴장을 조절하는 것에 있어서 그렇게 뛰어난 성과를 내지는 않았기 때문에 참 그게 참 어려워요. 사실은 제일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거를 이제 네. 사실 한 장 차인데 네. 그거 도식계 있는 거를 다 넣어가면서 잘 만드는 사람이 그걸 장인이라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네. 저는 사실 흔히 그런 얘기를 하는데 모든 훌륭한 예술은 다 음악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네. 예를 들면 문학도 그렇고요. 네. 영화도 그래요. 리듬이죠.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음악이라는 매체에 대해서 존경심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역시 저를 그런 느낌으로 보시더라고요. 그런 하잖아요, 지금. 네. 근데 이 영화는 그런 음악적인 부분에 있어서 리듬을 네. 타는 데서 좀 안타까움이 많고요. 만약에 이 영화가 한 2001년쯤 나왔더라면 상당히 좋은 평가를 많이 받았을 거예요. 이제 눈높이가 좀 많이 높아졌어요. 바로 그 점인데요. 네. 올 여름 관객들은 이미 다크나이트를 봤거든요. 아, 네. 반지의 제왕도 봤고. 그렇죠. 네. 그리고 최근 지난 몇 년간의 할리우드 영화와 또 우리나라 영화들도 지난 몇 년간 상당히 눈높이들이 높아졌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웬만한 그 요소들을 다 만들어서 적당히 이렇게 무난하게 만든 영화들이 관객들한테 이렇게 확 끌어당기는 그런 느낌이 적게 된 시대가 된 거죠. 관객이 변했으니까. 신기전이 아무래도 이게 그 제작 초기서부터 포스터 때부터 장고를 둬가지고 그런 걸 수도 있는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영화를 보시는 많은 분들은 신경을 안 쓰시겠지만 네. 개인적으로도 좀 마음에 걸리는 부분들 같은 것은 이 영화의 민족주의적인 경향 같은 거예요. 아. 결국은 대국의 신기전을 가지고 맞서게 되는데 네. 네. 근데 이 영화 뭐 이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민족주의라는 것이 사실 조금만 점화를 시켜주면 단번에 거세게 타오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것이 뭐 마케팅하고도 연결이 되는 경우가 이전에도 되게 많이 있었고요. 영화에서도 많이 봤고. 네. 더군다나 요즘 같은 시기에 한국 관객들은 베이징 올림픽도 있고 사실 중국이 미운 그런 관객들도 있잖아요. 그런 마음들 같은. 그렇죠. 근데 그것이 사실
뭐라고 그럴까요? 정당하지 못한 경우들도 꽤 많잖아요. 때로는 비이성적인. 네. 네. 그래서 이제 미움이라는 것에 기초한 그런 그 민족주의 같은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영화에서 되게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일본의 그 동경도지사로 네. 되게 그 극우파로 한국이나 중국에서 맹비난을 하는 네. 그 이시하라 신타로 같은 사람도. 네. 그 사람이 낸 책이 뭔가 하면 유명하게 된 게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일본 이런 책이거든요. 네네. 바로 이 영화가 얘기하는 것과 비슷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국 내에서 명나라에 대해서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조선 그리고 강한 조선 그걸 우리가 우리 스스로 신기전을 개발해서 우리의 힘을 키워서 무력으로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조선 그것은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네네. 그런 마음들 같은 것이 사실은 대단히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요. 이 영화가 그 점에 있어서 사실은 좀 분명히 위험한 구석이 있고요. 네네. 그 측면에서 몇 년 전에 나왔던 한반도라는 작품이 있죠. 네, 그래서 한반도를 떠올리게 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어서 사실은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그래도 시점 자체가 예전의 과거라고는 하지만 결국에는 거기를 통해서 보는 창이 요즘과의 어떤 그렇습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네. 세련되어져야 돼요. 그렇죠. 사고는 계속 세련되게 생각을 해야 그렇죠. 됩니다. 우리가 네. 남한테 욕을 하려도 세련되어야 되고 맞아요. 네. 특히 미움일수록 네. 네, 미움일수록 그게 사실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정치적인 공정성이지 뭐 이런 흔한 말들을 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분노를 표출할수록 이 분노가 옳은 분노인가 방향이 제대로인가에 대해서 스스로 그럼요. 자기가 컨트롤하지 않으면 사실 인간이 금방 악마가 되고 금방 짐승이 되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가서 한번 영화를 보시면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음악 한 곡 듣죠? 네, 사실 제가 요즘 듣는 밴드 중에 제일 좋아하는 밴드고요. 네. 로우라는 네. 음악 이름 자체가 되게 막 낮고 겸손한 근데 네. 노래인데 이제 Death of a Salesman, 세일즈맨의 주급이라는 작품인데요. 네. 이 부부가 하는 그룹이거든요. 네. 이 공연을 미국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 얘기하려고 가져오셨구나. 미국에서 왔다. 소극장 공연인데. 오. 네. 근데 이때 심지어는 그 같이 부부 중에 그 부인이었던 사람이 감기를 걸렸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3인조 공연을 하는데 제가 워낙 좋아하기도 했고요. 네. 공연을 보는데 제 인생에서 본 가장 좋은 공연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감동도 되게 받았고. 네. 저는 안 그러는데 그때는 나오면서 티셔츠도 샀거든요. 티셔츠 문구가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I don't like cool, I like beautiful 이라고 써있어요. 요즘 다 쿨한 게 좋다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나는 쿨한 거 싫어. 아름다운 게 좋아. 라고 쓰여있는 티셔츠였는데 네. 그 티셔츠는 지금 네 지금도 제가 아껴가면서 가끔씩 입는 티셔츠가 됐어요. 네. 아유, 은근히 디테일하다니까 보고 있으면. 자, 로우의 노래 듣고 오죠. So I took my guitar and I threw down some chords and some words I could sing without shame. And I soon had a song. I played it around for some friends, but they all said the same. They said music's for fools, you should go back to school. The future is prisons and math. So I did what they said. Now my children are fed, 'cause they pay me to do what I'm. I forgot all my songs. The words now were wrong, and I burned my guitar in a rage.
in your white velvet breast. So somehow I just know that it's safe. 언제나 영화처럼 이동진 기자와 함께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생각해봤더니 국내에 있는 여러 평을 해주시는 분들 가운데 가장 팬이 많으시네요. 아, 그런가요? 네. 그 갤럽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1위를 차지하셨어요. 예. 가장 팬이 많은 걸로요. 자, 그런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 장면 2대4 네. 들어가죠. 아, 갑자기 부담이 확, 네. 그, 제가 오늘 고른 작품은 아마 이 영화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일반, 그, 들으시는 분들은요. Ugly Woman이라는 영화예요. Ugly Woman. 네, 네. 스페인 영화인데, 이 스페인 말은 제가 모르겠고, 영어 제목은 세상에서 가장 못생긴 여자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개봉할 때는 네. 소규모로 하긴 했습니다만, Ugly Woman이라는 작품이고요. 네. 99년도 작품이니까 10년쯤 됐죠. 네, 모르겠네요. 작품 자체가 훌륭하다기보다는 컨셉이 아주 독특하고, 스페인 영화가 좀 이렇게 좀 약간, 좀 이렇게 변태스러운 영화들이 많잖아요.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이상한 거. 네. 알모도바르도 그렇고. 알모도바르도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지금 하비에르 바르뎀 같은 사람이 지금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같은 데서 아카데미를 받으면서 엄청난 배우가 됐지만 그 네. 사람 한국에 들어온 아마 첫 영화가 하몽하몽이라는 작품인데. 아, 네. 와, 거기 나왔었구나. 그렇죠. 그 영화에서 보면 그 완전히 몸 자체가 이렇게 테스토스테론 덩어리인 것 같죠. 그러게요. 그래서 돼지고기의 뒷다리를 들고 한 여자를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그 돼지고기를 들고 상대방을 가격하면서 싸우는 너무나 원초적이고 수컷적인. 이게 하몽이베르꼬라고 하는 그게 이제 햄 돼지 뒷다리를 그렇죠? 얘기하는 거니까요. 네, 네. 네. 그래서 영화 제목이 하몽하몽인 거고요. 네. 어쨌건. 그래서 그런 작품들, 뭐 이상한 작품들이 많죠. 공포영화도 좀 이상해요. 근데 맞아요. 이 어글리먼도 영화 자체는 훌륭한 건 아닌데, 일단 네. 스토리 자체가 되게 재밌어요. 네. 뭔가 하면, 그, 스페인판 미녀는 괴로워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여자가 너무 못생기게 태어난 거죠. 네. 그래서 외모에 대해서 한이 있는데 그 자기의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돈을 다 들여서 심지어는 뭐 어떻게 하는지 알 수 없으나 유전자 조작까지 하고 성형 수술을 거듭해서 네. 최고의 미녀로 재탄생하는 거죠. 네.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그런 영화에서 그 여자가 이제 가수가 되거나 뭐 이래서 스타가 되면서 만인의 사랑을 받는 것으로 되지만 그렇죠. 스페인 영화에서는 연쇄살인범이 되죠. 아. 그래서 이 여자가 일단 예뻐지고 나니까 사람들의 태도가 180도 달라지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세상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게 되고, 이놈의 세상, 확, 이렇게 되면서, 예. 연쇄살인을 벌이게 되는 내용이에요. 아. 네. 근데, 영화 속에서 결국 맨 마지막에 클라이맥스는 미스 스페인 대회까지 나오게 되고, 예? 그러니까 미인들에 대한 그런 분노로 자기가 직접 참가를 해서 예? 거대한 살인들을 벌어지면서 결국은 체포되는 거예요. 예. 그런 과정을 그리고 있는데요. 예. 제가 말씀드릴 대사는 뭔가 하면 결국 이 여자가 체포가 돼서 네. 종신형을 선고받고 네.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사람들이 면회를 하고 이러는데 이 여자는 면회를 받아주지 않아요. 근데 누구와 와도 대화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완전 네. 세상에 대해서 마음을 닫았으니까. 근데 이 여자를 체포한 사람이 형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형사가 이 여자 앞에 딱 가는 거예요. 근데 역시 또 쳐다도 안 보는 거죠. 네. 근데 이 남자가 갑자기 머리를 벗어요. 알고 보니 가발인데 그냥 대머리가 아니라 머리가 아주 흉하게 뜯은 것 같은 그런 대머리죠. 네. 그런 다음에 의안을 빼는 거예요. 눈 하나가 가짜 눈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의안을 빼고 틀니를 뽑는 거예요. 보니까 치아가 너무 막 이게 다 부서지고 깨지고 이래서 엉망진창이고 그 세 가지를 빼고 나니까 엄청나게 흉측한 외모가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남자는 사실은 그렇게 세상을 속이면서 혹은 자기 외모에 대한 것을 이렇게 보충을 받으면서 살아왔던 건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여자가 말을 걸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두 사람이 대화를 하면서 네. 영화 자체가 끝나거든요. 예. 시작도 희한하지만 그것도 참 희한한 영화인데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 영화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동병상련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슈렉이라는 영화가 사실 탁월한 애니메이션이잖아요. 그런데 그 영화의 결말을 보면 피아노 공주가 백마탄 왕자님과 결혼하지 않고 흉측한 괴물, 녹색 괴물인 슈렉하고 결혼하잖아요. 네네. 그것이 되게 진보적인 그리고 되게 정치적으로 훌륭한 그런 결말인 것처럼 보이지만 네. 한편으로는 뒤집어 생각하면 결국 피아노 공주도 괴물처럼 생긴 외모잖아요. 그걸 결국은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끼리 엮일 수밖에 없다. 라는 식의 이야기로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네네.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브리짓 존스의 일기를 보게 되면, 네. 그래서 영화 속에서, 브리짓과, 그 다음에 결국 사랑하게 되는 마크라는 남자가 사랑하게 되는 계기가 뭔가 하면, 두 사람 다 동일한 남자,
휴그랜트죠. 네, 휴그랜트한테 상처가 있는 거죠. 네. 남자는 자기의 전처가 휴그랜트와 바람이 나고 네, 바람이 난 거를 보게 되고 그다음 또 정반대로 또 브리짓 존스는 그 남자에게서 차이게 되고 네. 똑같은 남자에게 상처를 입었다는 공통점 때문에 네. 어느 순간 두 사람이 마음을 열고 가까워지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면 아주 힘들거나 어려운 순간을 겪게 됐을 때 비정상적으로 관계가 돈독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있죠. 네. 네. 예를 들어서 그 남자가 여자를 사랑할 때라고 맥라이언이 나오는 작품이 있거든요. 네네. 그 작품에 보면 아내가 알코올에 중독에 걸리게 되죠. 네. 남편이 앤디 가르시아한테 네. 아내를 너무 사랑하니까 그 알코올 그 치료하는 그 보호소에 보내게 되는데 네. 거기서 만난 사람들하고 자기 이상으로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는 이제 남편의 쓸쓸함 같은 거. 또 공포 탈출이라고 제프 브리지스가 나온 영화가 있는데요. 네. 그 영화를 보게 되면 비행기 추락 사고를 겪고 살아난 사람들이긴데 이 사람들은 가족들하고도 마음을 닫게 되는데 추락한 사람들끼리의 모임에만 가면 서로 마음을 여는 거예요. 아. 뭐 그런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이 네. 우리가 이제 좋은 일 우리가 사실 흔히 뭐 기쁨은 나누면 두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절반이 된다고 하는데 네. 글쎄 제가 여태까지 살아온 경험으로 보면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이 있을 때 주변에서 똑같이 기뻐해 주는 건 저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 같아요. 근데 반대는 가능한 것 같아요. 나한테 정말 비참하고 슬픈 일이 생겼을 때 그걸 정말 손을 잡고 울어줄 사람들은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근데 반대로 저한테 너무 기분 좋고 영광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자기 일처럼 기뻐해 주는 사람은 정말 부모님밖에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영광이라든지 기쁨이라든지 이런 건 공유하기가 어렵고, 네. 오히려 상처를 공유하기가 쉽다는 거죠. 네, 네. 그런 측면에서 현재까지 좀 얘기를 드려봤고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게 참 어려운 얘기예요. 예. 특히 영화 그렇죠. 속에서 우리가 간간히 네. 엿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좋은 영화는 꼭 그런 것 같아요. 뭐든지 간에 나한테 얘기를 항상 뭘 던져줘요. 네. 예, 지나고 네. 나면. 맞습니다. 그걸로 네. 끝이 아닌 계속 진행이 되죠. 자, 여기서는 어떤 음악을 듣고 올까요? 네, 역시 뭐, 그, 지금 비슷한 제목만으로 골랐고요. 노래도 좋아서. 네네. 그린데이의 미저리라는 노래입니다. 듣고 네. 오죠. 네.
자, 그린데이의 음악을 듣고 왔습니다. 이제 언제나 영화처럼 마무리를 해주시죠. 네, 네. 그러니까 뭐 사실 우리가 남들 이해한다, 이해한다라고 하는데. 네. 이해는 가능한 것 같아요. 근데 공감하기는 정말 어려운 것 같고요. 아,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네. 우리가 이제 쾌락이라는 것을 문장으로 표현하면 사실 능동태잖아요. 근데 이 상처라는 것은 수동태의 문장이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삶에서 우리가 정말 누군가에게 공감을 하는 순간은 능동적으로 다가가는 게 아니고 네. 당할 때이거든요. 수동태. 아. 그런 느낌들이 드는 거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적극적인 감정들 같은 것이 아니고 네. 오히려 소극적인 감정, 자기가 대상이 되는 감정 네. 그런 감정들을 통해서 연결될 때 비로소 공감이 가능하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와. 이해나 공감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쉽게 너 이해한다, 공감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네. 사실은 그게 얼마나 힘들고 네. 먼 길인가 하는 거죠. 네. 특히 저는 요즘 가장 많이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세상이 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세대 간에 우리가 소통이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네. 너무 힘든 얘기예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우리의 윗세대, 그러니까 부모님 세대 는 네. 자라온 환경도 너무 다르고 네. 전쟁 세대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있고 저희보다 더 이제 밑에 세대. 그렇죠. 그래서 세대 간의 소통이라는 게 과연 가능한가? 내가 너희 세대를 이해한다라는 게 네. 저는 그래서 그 다음부터인가 어느 순간 이해 못한다라고.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20대 초반, 네. 10대 후반의 친구들을 네. 저는 이해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영화도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예전에는 예를 들면 장르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네. 요즘은 어떤 영화를 보면 저거 20대 영화다. 저거 10대 영화다. 이렇게 우리가 세대별로 분류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사실 10대 영화라는 말은 되게 이상한 영화잖아요. 10대 그렇죠? 영화는 전쟁 영화일 수도 있고 멜로일 수도 있는데 근데 그 말이 통용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벌써 관객, 영화를 보러 오는 관객들 자체도 얼마나 크게 그렇게 취향이 갈려져 있는가 지금 말씀하신 하나의 예라고 할 수 있죠. 아, 그래서 그 10대나 뭐 제가 이제 더 나이가 먹으면 뭐 5, 60이 넘어가서 그때 마음가짐이 점점 이렇게 되는 거 있죠. 저 친구들을 이해해서 같이 막 소통하는 것보다 지금 내가 멋있는 노인네가 돼 있어야겠다. 네, 나는 네. 그래서 그 친구들이 봤을 때, 아, 저 할아버지는 좀 멋있어. 라는. 네, 저 할아버지라면 좀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오늘 마지막 곡 들으면서 여기서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곡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슐에게 나온 노래죠. 네. 루퍼스 웨인라이트의 할렐루야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 들으면서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Heard there was a secret chord that David played and it pleased the Lord, but you don't really care for music, do you? It goes like this, the fourth, the fifth, the minor fall, the major lift, the baffled king composing hallelujah, hallelujah. Hallelujah, hallelujah, hallelujah. Your faith was strong, but you needed proof. You saw her bathing on the roof, her beauty and the moonlight overthrew. Tied you to a kitchen chair. She broke your throne. She cut your hair. And from your lips she drew the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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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ybe I have been here before. I know this room, I've walked this floor. I used to live alone before I knew you. I've seen your flag on the marble arch. Love is not a victory march. It's a cone and it's a broken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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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llelujah, hallelujah. There was a time.